여기 인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여기가 한 1200m, 1300m 사이 정도 되는 데인데요. 야, 오랜만에 명이를 봅니다. 명이. 야, 명이를 보네요. 자, 명이 봤습니다. 게다가 여기도 폭이도 좋아요. 와. 자, 여기 명이. 와, 명이가 이렇게 폭이가 좋아요. 이렇게 정말 자연 상태에서 야, 이렇게 좋은 폭이가 좋은 걸 보다니 아주 좋습니다. 명이, 명, 뭐 귀를 밝게 한다 그래서 명이라고도 그러고 뭐 명을 명이 길어진다고 명이 해서 명이라고도 하세요. 뭐 그런데 명, 명이 야. 너무 예쁘죠. 와, 여기는 명이요. 야, 정말 명이 오랜만에 왔어요 저는. 자, 여기 아주 자연 상태가 참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초, 박초예요. 박초. 누리대가 있어요? 아, 그 귀한 누리대. 아이고, 아, 명희 씨,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좀 고지가 높아서 이거 연영초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연영초. 너무 예쁘죠? 밑에 연영초가 나오는 거고. 박사도 비슷한데. 다시 한번. 저기 명희. 여기 명희. 다시 한번 명희. 멋있네. 야, 포기가 좋네요, 이거. 정말. 포기가 너무 좋죠. 자, 그냥 이거 재배하는 조금 더 설명드려야겠다. 재배하는 거는 이제 울릉도 쪽에서 나온 명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파리가 좀 크고 약간 넓어요. 근데 이제 자연, 저기, 강원도 쪽에서 나는 이런 명이는 이파리가 약간 이렇게 좁죠. 좁아요. 예,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명이는 주로 그 수입산 중국 명이거나 아니면 울릉도 쪽 명이가 많아요. 예,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